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병원 강찬입니다. 지금부터 하지에서 정형외과 의사에 의한 초음파 유도 신경 차단술의 부위 마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퇴 및 소외부에서 라테랄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페모랄 너브, 옵츄레이트 너브, 사이아틱 너브, 포스트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이렇게 5개 너브에 대하여 마취 목적의 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실개골 골절은 페모랄 너브, 라테랄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옵츄레이트 너브 블록을 하여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일반적인 실관절 관절경 수술은 페모랄 너브, 사이아틱 너브, 라테랄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옵츄레이트 너브를 블록하여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페모로 사이아틱 너브 블록으로 대부분의 족관절 주위 수술을 시행할 수 있고, 사이아틱 너브 블록으로 대부분의 족부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마취제를 준비합니다. 마취제 준비 과정 동영상 시청 후 5개의 신경 각각에 대한 초음파 유도 신경 차단술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로어 익스트리미티의 리저널 너브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라테랄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 페모랄 너브 블록, 옵츄레이트 너브 블록, 사이아틱 너브 블록, 포스트럴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사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군데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그러면 한 시간 정도 지나면은 마취가 되겠죠, 다리만. 그러고 나서 수술할 거예요, 아셨죠? ASIS를 보실 수 있고 디지털로 스캔을 하시면 사르토리우스 머슬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말에서 디지털로 스캔하면서 사르토리우스 머슬의 슈퍼피셜 레이어를 긴 타원형 또는 해석 모양으로 납작한 해석 모양으로 메디알에서 라테랄로 주행하는 소프티스 구조물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말에서 디지털, 프로시말에서 디지털면 요 부위가 라테랄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입니다. 따끈해요, 아야. 됐습니다. 인젝션을 한후 다시 관찰을 하면 ASIS에서 메디알 쪽으로 너브가 관찰되고 디지털로 내려오면서 너브를 라테랄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를 선명하게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테랄 페모랄 큐타니어스 너브 블록 마치겠습니다. 이드라운. 다음에는 페모랄 너브입니다. 라테랄에서부터 페모랄 너브, 페모랄 테리, 페모랄 베인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를 누르면 페모랄 베인은 사라집니다. 페모랄 아테리는 프록시말에서는 하나의 아테리이지만 디지털로 스캔해서 내려오면 디페모랄 아테리와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로 나뉩니다. 프록시말, 디지털, 페모랄 러브도 페모랄 아테리가 슈퍼피셜 페모랄 아테리, 디페모랄 아테리로 나뉘는 부위에서 페모랄 러브도 브랜칭이 됩니다. 페모랄 러브가 디지털에서 브랜칭이 됩니다. 이때 프로브를 메디알 쪽으로 옮기면 슈피리오 레이무스와 팩티네우스 머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로 옮기면 팩티네우스 머슬과 딥 보션을 관찰하고 그 사이에 있는 옵츄레이터 아테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 니들링을 통하여 페모랄 러브와 옵츄레이터 너브를 한 번에 불러갈 수가 있습니다. 페모랄 러브 블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테랄 사이드의 일리오스라스 머슬의 디파시아의 심부에
페미널 러브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에 라타를 한 1cm에서부터 삽입합니다. 따끔해요. 뒷파시아를 뚫는 순간을 느끼고 리거지 슛. 있습니다. 이거지 쉬운 40시 들어왔습니다. 프로브를 끊임없이 미세하게 스캔하면서 니들 팁을 확인합니다. 60시 들어왔습니다. 더 핸들링을 통해서 페미널 러브의 딥V까지 승부까지 인젝션을 이거지 쉬운 80시 들어왔습니다. 좋다. 15시쯤에 눌려있던 페미널 러브가 파시아와 분리되면서 12cc 들어왔습니다. 둥근 형태로 변형된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거지 니들을 움직인 후에는 항상 혈액 역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쉬운 15cc 들어왔습니다. 스톱. 더 프록시멀 디스탈. 디스탈에서 딥 페무럴 아테리와 슈퍼피셜 페무럴 아테리가 나는 부위에서 페무럴 러브도 여러 가지로 브랜칭 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록시멀 디스탈. 이 상태에서 모드를 힘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좀 더 넓은 부위를 관찰하실 수가 있고 이들 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리얼로 옮겨서 프록시멀 슈피리얼 레이무스 디스탈 피키네우스 마그너스, 옵덕트 마그너스, 롱구스, 브레디스, 머슬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업트레이터 너브는 신부에 있고 가늘기 때문에 잘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트레이터 아테리를 찾아서 업트레이터 아테리 부위에 마취제를 주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플러 모드로 업트레이터 아테리를 찾겠습니다. 시피를 레이머스 저스트 인피디 디지털 부위에서 옵츄레이터들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옵츄레이터 데레가 택티네어스, 오브덕트 마그너스, 브레비스 사이에서 관찰됩니다. 이 부위를 향해서 니들을 전진시킨 후에 마취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취제를 주입하면 되겠습니다. 니들을 찾겠습니다. 네. 이 니들을 옵션에 따른 방향으로 전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옵츄레이터 아테리 근처로 니들을 삽입하였습니다. 자, 리거지 슛 10cc 들어왔습니다. 리거지 슛 40cc 들어왔습니다. 리거지 슛 네.
있습니다. 옷이 CM 수식으로 왔습니다. 아테리 주위로 플루이드가 클로싱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미널 러브와 옵트라이트 러브 블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릎 살짝 구부려 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자, 사이팅 러브 블록을 위해서 팜니텔 크리스에 프로브를 냅니다. 팜니텔 누르면 없어지는 게 베인이고, 팜니텔 아테리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에서 커먼, 페르니얼 러브, 티비얼 러브입니다. 프로시마로 이동하면 두 개의 러브가 사이팅 러브, 하나의 러브로 됩니다. 좀 더 프로시마로 옮기면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이 슈퍼피셜 레이어에 호스트리 패밀리와 큐타넌스 러브가 있습니다. 사이팅 러브를 블록을 한 후 니들 방향을 바꿔서 호스트리 패밀리와 큐타넌스 러브도 같이 블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빌로우니 서저리를 위해서는 페로니얼 러브와 티비얼 러브가 하나로 만나는 사이팅 러브를 이루는 이곳에서 블록을 하면 되겠고, 사이토닉 게시나 니 서저리를 위해서는 프록시멀로 더 스캔하여 가능하면 최대한의 프록시멀에서 사이팅 러브를 블록하면 되겠습니다. 사이팅 러브 블록에는 니들을 일류 티비아 밴드 포스트를 마진과 바시스 페멀스 모서리 사이에로 들어가야 인서전 후에 니들을 핸들링하기가 쉽습니다. 따끔해요. 니들 방향은 포스트를 나타내서 이렇게로 메디얼 방향으로 수행합니다. 자, 니들의 사이 방향. 자, 이거지. 이거지. 슛. 시시 들어왔습니다. 사이팅 러브 같은 굵은, 굵은 러브는 리드를 핸들링하여 라테럴 뿐만 아니라 메디얼 쪽도 접근하여 마치 제가 리드, 러브 전체를 둘러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지, 이거지, 슛, 슛. 십시시로했습니다. 이거지, 이거지, 슛, 슛. 시시하겠습니다. 러브 주위로 플루이드가 마치 제가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고, 오스텔 위에서도 러브의 슈퍼피셜과 뒷레이어에 마치 제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라테럴, 미디얼, 햄스트링을 확인하고, 위를 살짝 주는 방향을 바꿔서 자, 이거지, 이거지, 슛, 슛. 포스트를 패밀어 피테너스너브 블록을 시행하겠습니다. 이거지. 사이팅 러브와 포스트를 패밀어 피테너스너브를 뚜껑에 들어간 것을 관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초음파 유도신경 차단술 후에 필요에 따라 항불안 또는 진정 목적으로 수술 전에 미다졸람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증례입니다. 필름 프랙처 환자에서 페므로사이어틱 너브 블로카에 익스터널 픽세이션을 시행하였고 연부조직 치료 후 페므로사이어틱 너브 블로카에 인터널 픽세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유니온을 얻은 후에 페므로사이어틱 너브 블로카에 메탈 리무버를 시행하였습니다. DM-foot infection으로 세 차례 페므로사이어틱 너브 블로카에 데브리먼트를 통한 인펙션 컨트롤을 하였고 그 후 페므로사이어틱 너브 블록 및 로컬 인규이널 블로카에 풀 스티크니스 스킨 그라프트를 시행하였습니다. DM-foot infection으로 세 차례 페므로사이어틱 너브 블로카에 인펙션 컨트롤을 한 후에 페므로사이어틱 너브 블록 및 라테랄 페므럴 큐타네스 너브 블로카에 라지 사이즈 스프레스 스티크니스 스킨 그라프트를 시행한 환자입니다. 인펙티브 아킬레스 텐던 럽처 환자에 대하여 페므로사이어틱 너브 블록 및 포스트로 페므럴 큐타네스 너브 블로카에 턴다운 리컨스트럭션을 시행한 환자입니다. 페므로사이어틱 너브 블록 및 포스트로 페므럴 큐타네스 너브 블로카에 토탈 앵클 아스트로플라스티를 시행한 환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